네, 안녕하세요. 비디오 코치입니다. 캣커피쉬가 그동안 한글이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 1.5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한글이 지원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캣커피쉬에서 업데이트하는 방법과 한글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캣커피쉬를 실행하면 우측 상단의 설정, 톱니바퀴 모양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버전 1.4.0이라는 부분을 선택하면 창이 하나 뜨고 Check for Update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1.5 버전이 나왔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Install Now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설치가 진행되고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자, 완료가 되면 Restart, 다시 시작하면 처음 실행할 때처럼 PC 환경이 맞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환경이 맞는지 문구가 나오면 Confirm을 선택하면 다시 CatCut PC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0으로 되어 있는데 바뀐 게 New Project는 이름으로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한글로 언어를 변경하기 위해서 다시 설정으로 들어가서 세팅으로 이동하고 랭귀지로 가서 아래로 가면 한국인이 보입니다. 이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를 하면 한글로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새 프로젝트라고 바뀌었죠? 자, 새 프로젝트로 들어가면 메뉴들도 이제 한글로 변경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한글 메뉴로 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